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. 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, 터미널 등 105곳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전기, 가스, 소방 등 설비 시설 관리 실태와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.